거기다 문제 신입생을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그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고 일부고 발췌했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 202쪽의 표준원가 계산 관리 부분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가 회계 했고, 그죠? 오늘은 관리 회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원가 회계, 그죠? 또는 묶어서 이제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뭐 묶어서 원가 회계, 관리 회계, 또 원가 관리 회계, 뭐 이런 하는데, 관리 파트다, 그죠? 여기서는 첫째, 표준 원가. 원가 계산, 그죠? 두 번째는,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 요걸 변동 원가 계산, 이 말도 많이 씁니다. 변동. 같은 말입니다. 직접이나 변동,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그죠? 본전 분석하는 거고. 네 번째 이제 기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의사결정. 마지막이야, 그죠?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주문이 들어왔다. 물건을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문을 내가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기준은 뭐냐 하면은, 원가보다 이익이, 그죠? 남으면은 수락하는 거고, 손실이 생기면 당연히 거절이 되잖아, 그죠? 요게 기준입니다. 알겠죠? 주문 물건 받아 얼마 하고 내그 물건 원가하고 비교하면 되죠, 뭐, 그죠?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 이게 의사결정. 여기서도 네 문제 나오죠. 파트별로 하나씩 나온다 보시고 준비하세요. 알겠죠? 요 하나씩 이렇게. 물론 이제 뭐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오기도 이거 안 나오고 그죠?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기서 뭐 다섯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문제 나왔었죠. 원가에서 세 문제, 관리에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뭐, 파트별 하나씩, 그죠? 원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부분은 좀 범위가 적죠? 짧죠? 그죠? 그죠? 재무회계보다는. 준비하기가, 어떤 분은 뭐 여덟 문제니까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포기할 필요 없죠? 그죠? 범위가 넓고, 시험에 출제 범위가, 출제가 적게 된다면은, 그거는 뭐 포기할, 그죠? 뭐 포기도 되지만은, 이거는 범위도 짧고, 그 대신에 문제 많이 나오잖아. 이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뭐 제조간접이 배부하는 거. 지난 시간으로 했던 거, 그죠? 기말 재원품 평가하는 거. 네 번째, 기타. 그죠? 등등. 여기서 나오던 게 이제 고조점법. 원가를 추정하는 거. 그리고, 결합원가. 그죠? 결합원가.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연산품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재료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네 문제, 네 문제 나오니까. 자, 아무튼 이제 관리회계 오늘 이제 표준원가다. 그죠? 우리 뭐,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일단 우리가 표준하면은 딱 기억나야 되잖아. 뭐죠? 응? 예? 표준하면 뭐죠? 기본, 그죠? 기본을 딱 갖춰야 되지. 뭐죠? 뭐가 생각나야 되죠? 예? 말씀해 보세요.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가수가 임신했다. 저 내가 말하면 이제 기억나요. 가수가 임신했다. 그죠? 여기 딱 떠올려야지. 그죠? 그럼 해결 끝나버리잖아. 그죠? 아, 그럼 식 세우더라. 그죠? 요식 만드는 거. 요거는 가격, 수량, 임률, 시간, 그죠?
요게 차이다, 그죠?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식 만들어 볼게요. 가격 차이는 뭐 마이너스 뭐 시작?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요거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요거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요거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표준과 실제 차이다. 그게 차이잖아. 그죠? 요거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수량 차이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율 차이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근데 이거는 앞, 이거 봐, 이거는 밖에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가 앞에 나와도 아무 관계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치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하는 걸 아시고, 그죠? 실제가 크면은 뭐죠? 예? 분리.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요거 만드는데 1000원인데 1300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00원짜리를 1300원 들어가더라.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 불리하다. 요게 크면은 불리, 요게 요거보다 적으면은 유리다. 그죠? 그래서 실제가 크면은 불리.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표준보다 적게 들어갔으면은 유리한 차이다. 알겠죠? 요쪽이.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요 차이잖아. 그죠? 요 차이에다가 가격 차이에다가 수량을 곱하면은 전체 재료비 차이 나오잖아. 그죠? 여기 또 표준 수량 차이에다가 반대로 뭘 곱하고 가격. 임율 차이에다가는 요거 시간. 시간 차이에다가는 임율. 그죠?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앞에 뭐죠? 실표, 실표. 실제 표준, 실제 표준. 이렇게 식 만들어 버리면 끝나잖아. 그죠? 요게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요거 차이는 직접 재료비 차이. 요거 차이는 직접 노무비 차이.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하고, 요걸 또 노무비에서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한다. 그죠? 여기 그냥 식 만드는 게 포인트잖아. 그죠? 표준 원가. 요거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그죠? 뒤에만 하면 되죠. 그죠? 335쪽. 문제 한번 보세요. 335쪽에, 예. 예. 그 1번은 뭐 식 찾아보면 되겠고, 2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재료의 수량 차이는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수량 차이, 요거죠. 수량 차이. 요거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죠? 수량 차이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표준 수량이 얼마죠? 보니까 표준 수량 4천 개 나와 있죠. 실제 수량은 몇 개죠? 실제 수량이 보니까 지금 4,300개도 있고 5천 개 두 개 나왔잖아. 그죠? 실제 사용된 거는 4,300개고 실제 구입한 수량이 5천 개다.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쓰는 거 해야 되죠. 그죠? 사용한 거. 소비 수량이니까 얼마 우리가 물건 만든 몇 개를 썼다. 그죠? 소비 수량이니까 사용된 거죠. 그죠? 구입한 게 아니고 4,300개 실제 수량이다. 그죠? 곱하기 표준 가격이 얼마죠? 그 단위당 표준 원가 나와 있네. 65원 나왔잖아. 그죠? 자, 이거 이제 답 구하면 되지 뭐. 그럼 지금 요 갈로 속이 300이 나왔다. 그죠? 요게 300 마이너스 300 생각하지 말고 그냥 300이다.
절대치니까 300에다가 65를 곱하니까 19만 5천원 나오죠. 19,500원입니까? 예, 19,500원. 하고 나서 표준과 실제, 실제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무슨 차이? 분리, 이게 답이다. 그죠? 분리한 차이다. 다음 3번 문제. 표준 원가 제도에 있어서 노무비를 계산하고 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때 노무비의 표준임률이 얼마냐? 노무비에서 표준,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주어진 것이 임률 차이가 유리한 차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주어졌네. 아, 요게 임률 차이가 27만원 유리한 차이가 주어졌다.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표준임률 구해보세요. X 마이너스 실제임률 얼마죠? 실제임률이 그쪽 나와 있잖아. 3,000원. 실제 시간은 몇 시간? 9,000. 이렇게. 세 개 주어지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갈로 속, 보세요. 요 갈로에서, 이 갈로에서 9,000을 곱하니까 27만원 나왔다. 그럼 27만원 나누기 9,000 하니까 요게 30이 되죠. 그래야 27만 나오잖아. 그죠? 30. 요거 차이가 30이라는 것은 X는 요거보다 3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가 있지. 차이가 난다는 거, 그죠? 요거 차이가 30이니까 요 답은 요거보다 30이 클 수도 있고 반대로 30이 적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죠? 유리잖아.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 되잖아. 요쪽이 작아야 되죠. 그럼 이거 커야 되겠지. 예, 3030이다. 그죠? 다음, 예. 요렇게. 다음에, 예, 7번. 7번 문제 한번, 7번. 7번은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냐 물었네요. 그죠? 그 주어진 거 보세요. 박스를 보니까 시간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6,000원이다. 이게 주어졌네요. 그죠? 여기 주어졌잖아. 6,000원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합니다. 보세요. 표준 시간이 몇 시간이죠? 60. 나와 있죠? 그죠? 60.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죠? 9일이잖아. 그죠? 구하라 그랬죠? X. 모르잖아, 그게. 표준임이 얼마 나왔죠? 이거 표준시간 이게 60 아니네. 표준시간은 아니죠. 몇 시간이죠? 1500이지. 그죠? 예. 그럼 표준임률 얼마 나와 있죠? 60.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이 갈로에서 60을 곱하니까 6,000이 나와 있다. 그죠? 6,000을 요거 하니까 100이죠. 요거 차이가 100이라는 거는 요거는 요거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100이 크면은 1,600이고 여기서 1,500보다 100이 작으면 1,400이죠. 요게 무슨 차이죠? 분리, 분리는 실제가 요거보다 커야 되잖아. 답이다. 그죠? 1,600. 아시겠죠? 예. 다음에 9번. 9번에 이제, 그죠?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9번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차이 분석인데, 조금 더 어렵게 낼 때는 요 식을 두 개를 이용해서 답을 내도록 만드는 기죠. 그게 좀 더 어렵죠. 그죠? 어렵다기보다 약간 복잡지 뭐. 그죠? 왜냐면 식을 두 개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게 9번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9번 한번 보세요. 제로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로비의 능률 차이다, 그죠? 요 제로비에서 능률 차이는 바로 수량 차이죠. 이 수량 차이가 얼마인가 물어봤고, 그러면 일단은 대입해볼게 보세요. 여기 주어진 거. 표준 수량이 얼마 나와 있죠? 표준 수량이 얼마죠? 표준 수량. 찾아보세요. 표준 수량이 얼마죠?
9번에서 현수는 찾아보세요. 얼마? 예? 4kg인데 그 앞에 단서가 제품당 표준 투입 수량이죠. 그죠? 제품당, 그 제품 하나당 한 개당 4kg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 개 만들었는데 4kg. 그죠? 몇 개 만들었죠? 몇 개 만들었죠? 50개 만들었잖아. 그죠? 그럼 총 몇 킬로 들어갔다? 2만 킬로. 알겠죠? 그죠? 다시. 제품당 표준 수량이 한 개당 4kg 들어, 이 kg 나왔습니다. 환산해줘야 돼요. 1kg, 한 개 만드는데 4kg 들어갔으니까, 5,000개를 만들었으니까, 표준 수량 몇 킬로? 2만 킬로 들어갔다. 그죠? 요게 2만, 수량이라는 건 항상 몇 개다 하는 게 아니잖아. 몇 개도 있고, 뭐 몇 킬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죠? 이 단위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뭐 실제 수량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실제 수량. 응? 없네, 그죠? 없고, 표준 가격이 얼마 나와 있죠? 표준 가격. 찾으세요. 뭐 보고 찾으세요. 뭐 찾는 거 못 찾습니까? 그거 나와 있죠? 킬로그램도 얼마? 300 나와 있네, 그죠? 자, 요래 지어졌잖아, 지금. 지금 이거 구하라 하면 이걸 못 구하잖아, 그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모르니까 요걸 이어서 구해와야 되지. 요걸 이어서 구해와야 된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게 안 지어졌잖아. 안 지어지면 이거 못 구하지.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세요, 이제. 재료비의 가격 차이가 180만원, 요게 가격 차이가 180만원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문제에서 불리한 차이다 주어졌고, 그 이 불리한 차이는 그런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에다가 실제 수량이다. 그죠? 표준 가격이 얼마 나와 있죠? 다시 표준 가격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죠? 300. 실제 가격이 얼마 나왔죠? 400. 오, 요래 나와 있으니까, 아, 딱 이제 감 잡히죠,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실제 수량. 요거 세 개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요걸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요런 문제가 이제 식을 두 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죠? 요거 구할 수 있겠네. 자, 요게 지금 100이다, 그죠? 100. 18만원, 100 나눠주면 얼마죠? 18,000. 나오네. 실제가 크니까, 분리, 맞네. 어, 18,000 요 대입한다. 딱 하고 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차이가 지금 얼마죠? 2,000원이네, 그죠? 2,000에다 요거 하니까 얼마? 60만원. 60만원인데 표준보다 실제가 작다.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 60만원 유리한 차이다. 요렇게. 이제 간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예, 식을 두 개 이용하도록. 어렵진 않죠, 그죠? 하나 더 10번 보세요. 10번 문제. 10번도 그 간편 기출 문제인데, 그죠? 유사 문제죠, 그죠? 어,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한 다시 한번 보세요. 어, 문제 풀어볼게요. H사는 표준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표준 투입량은 제품 한 단위당 4kg이다. 아, 한 단위당 4kg 들어간다, 그죠? 예. 표준 가격은 300원이고 이 회사가 예상 생산량은 2000단위였으나 실제 생산량은 2500개를 만들었다, 그죠? 실제 구입 가격은 kg당 400원이고 재료의 가격 차이가 90만원 불리하였다면 능률 차이는 얼마였겠는가 묻고 있네요. 지금 문제가 가격 차이가 90만원 불리했다 그래. 이게 90만원 불리. 가격 차이가 90만원 불리한 차이라면 수량 차이, 즉 능률 차이는 얼마였는가 요거 묻네, 그죠? 요거 묻고 있잖아, 지금. 아, 요거 식을 두 개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은, 자, 우리가 대입해 볼게 보세요. 자, 일단 주어진 자를 일단 넣어봐야 되잖아. 그죠? 표준 가격
여기는 표준 수량 표준 가격이다. 자, 표준 가격이 얼마죠? 표준 가격이 300원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300원 보세요. 요거 300원 나왔다. 표준 가격 300원이다. 요게 300원 여기도 있네. 표준 가격. 이것도 300원. 같은 표준 가격이니까. 그죠? 300원씩 적어 놓고 다음 예, 그다음에 실제 가격 얼마 나왔죠? 실제 구입가 그거 나와 있네. 얼마? 400원. 이게 400원 나와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 알 수 있겠네. 요거 알면 요거 대입하고 요거 알아내면 된다. 그죠? 일단 요거 한번 구해 볼까요? 실제 손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는 요게 지금 100이니까 100 떼고 나면 얼마? 9000. 9000 나왔다. 그죠? 요게 9000이다. 그럼 요게 9000. 자, 이제 표준 수량만 알아내야 된다. 그죠? 표준 수량. 자, 책을 한번 보세요. 문제. 다시 첫 줄에 다시 봅니다. 표준 투입 양은 한 단위당 4kg입니다. 한 단위에 4kg. 한 단위 만드는데 4kg 들어갔다. 한 단위 만드는데. 그 한 단위라는 거는 뭐 한 개. 그죠? 쉽게 그냥 한 개 만드는데 4k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 만들었죠? 2,000개가 아니에요. 2,000개는 예상 생산량이고 실제 만드는 건 몇 개예요? 2,500개잖아. 한 개 만드는데 4kg인데 실제 2,500개 만들었다. 그죠? 얼마? 그러면은 만. 끝났네. 답 나오겠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요 갈로 천. 천에다가 300을 곱하니까 30만원. 표준과 실제, 실제가 작다. 유리한 차이. 답이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30만원 유리한 차이가 답이다. 예, 됐죠? 요런 모양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모양 문제. 이거 우리 식 만들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그죠? 요런 거, 요런 것도 좀 연습하면 충분하죠? 이런 거 간단하죠? 그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직은 뭐 이런 모양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거기에 문제 잠깐 앞으로 가서 6번 한번 보세요. 6번. 6번 문제. 임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이런 묻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뭐 이 표준 우리 시험에 이제 뭐 표준 원가 계산에서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왜 발생하냐는 아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문제만 나오더라도 그죠? 다른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왜 이거 보세요.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 왜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발생할까요? 표준 가격과 실제 요 차이가 왜 생길까요? 요 원인. 물가가 올라갔다. 그죠? 표준을 옛날에 설정한 거고 물가가 올라갔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물가 상승. 그래서 차이 생길 수 있다. 수량 차이는 왜 생길까요? 수량 차이. 표준보다 실제가 뭐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갔다. 왜 들어갈까요? 이거는 뭐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든다면은 그죠? 수량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죠? 만약에 불량품 하다 보면 뭐 불량품 같은 게 생겼다. 그죠? 또는 말하면은 그 작업하는 사람이 숙련이 덜 됐다. 초보자다. 미숙련공. 이런 사람에 의해서 불량품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 임금은 왜 임금, 표준임금과 실제 임금, 임금이 왜 이리 차이 나느냐? 임금 상승이지 뭐. 그죠? 임금이 올라갔다. 시간 차이는 왜 생기느냐? 표준 시간보다 실제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초보자. 그죠? 미숙련공. 뭐 간단해요. 이렇게 알겠죠. 미숙련자가 작업하다 보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게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럼 6번 같은 경우 보세요. 임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물었다. 그죠. 그럼 물가 상승. 그죠. 임금 인상 이런 거겠죠. 그죠. 8번. 표준 원가 계산에 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표준 원가 이 관리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죠? 원가 절감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가를 절감한다. 알겠죠? 이런 목적이 뭐냐 하기도 원가 절감이다. 원가 절감을 다른 말로 원가 관리한다. 관리 또 다른 말로 통제한다. 같은 말입니다. 원가 절감, 원가 관리, 원가 통제다. 이상, 요게 표준 원가 계산. 끝났다. 그죠? 요 문제 나오면 뭐 이렇게 표준 원가. 그죠? 표준 원가는 우리가 식 만드는 거, 가수, 임신. 알겠죠? 요거 딱 기억하자. 그럼 이제 한 문제가 딱 끝나버리고. 자, 이번에 두 번째. 그죠? 요거. 전부와 직접원과 여기서 문제 나왔다. 요거 하나 우리 또 뭘 하나 기억하자 그랬잖아. 뭐죠? 전부와 직접화마. 응? 뭘 알아야, 뭘 기본적으로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지. 그걸 뭐 하자 그랬습니까? 원가 요소 네 개. 알겠죠? 원가 네 개 기억해야지. 항상 나오는 요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항상 예의가 없었죠. 그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 알겠죠? 네 개. 요걸 암기하고, 요걸 전부 담아,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만 보면은 직접 원가 계산이다. 그죠? 여기까지.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변동 원가 계산이고, 요걸 다 하면은 전부. 알겠죠? 이걸 다 하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이걸 원가로 보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다른 말로 변동 원가 계산이다. 그죠? 그래서 전부와 직접에서는 요거 하나. 이렇게. 그죠? 요 세 개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할 때는 변동비다. 요거는 고정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걸 뭐라 했죠? 변동비. 요거는 고정비. 알았죠? 요렇게 하기도 하고. 변동비와 고정비. 요걸 또 하나씩 나타낼 때 요걸 이제 우리가 고정비. 이렇게. 요 세 개를 묶어서 변동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가에서 네 개, 그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알겠죠? 네 개. 요거 다 더하면은 전부 원가 계산, 제조 원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직접 원가 계산의 제조 원가다. 그죠? 요거 딱 적하면 되죠. 그 문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문제. 338쪽에 11번. 자, 요 자료가 다 한번 해볼게요. 전부와 직접 원가 계산이다. 그죠? 그 자료를 보고 제조 원가가 얼마냐? 제조 단가가 얼마냐? 기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고? 마지막에 이익의 차이가 얻은 게 얼마만큼 크냐? 이제 전부와 직접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그 문제, 11번 문제 하나 가지고 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전부 원가 계산의 제조원가 한번 구해봅니다.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판매 관리비는 제외하고, 그럼 15만원, 7만원, 3만원, 8만원 더 하니까, 33만원이네. 제조원가는 33만원이다. 그럼 직접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제로비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간접비까지만 하니까 25만원이죠. 이게 제조원가다. 그죠? 단가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00개. 1000개 만들었으니까 단가는 얼마? 330원. 요거 1000개 만들었으니까 단가 얼마? 250원. 그죠? 기말 재고 1000개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다. 몇 개 남았죠? 300개 남았죠? 300개 남았는데 한 개 얼마짜리? 330원짜리다. 그 얼마? 99,000원.
300개 남아있네. 7만 5천 원. 이게 기말 재고잖아. 그죠? 기말. 기말의 차이가 이익의 차이와 같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이익의 차이다. 그럼 기말이 크네? 이익이 크다? 이 말입니다. 요 기말이 크잖아. 이거보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 얼마 더 크다? 2만 4천 원 크다? 이렇게.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그죠? 이게 전부와 직접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걸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그죠? 이익의 차이구한 다른 방법이 요 이익의 차이는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만큼 차이가 생기더라. 그죠? 그럼 바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익의 차이를 바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바로 해버리면은 요거 고정간접비 얼마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3만 원 나와 있죠? 곱하기 생산량은 1000개. 1000개분의 판매량 700개. 1000분의 300 하니까 얼마죠? 3. 지금 고정간접비 고정제조 이 8만 원이네. 전화 받습니다. 3만 원 8만 원이다. 그죠? 그 지금 고정제조 간접비 8만 원이죠. 그죠? 10분의 3 하니까 38 20만 4천이잖아. 그죠? 생산량이 크면은 전부가 크다. 알겠죠? 항상 이게 큰 게 나, 우리 시험 항상 이게 큰 게 나옵니다. 이쪽보다. 그죠? 이게 크니까 전부가 크다. 2만 4천 원 크다. 같잖아. 그죠? 바로 구해도 되고, 요게 전부와 직접이다. 요거 한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뭐 다른 문제 똑같다. 그죠? 이게 전부와 직접 원가 계산. 그럼 이번에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2번. 12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의 차익을 구하면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차이, 이익의 차이다. 바로 대입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 나와 있죠? 1800원이죠.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1800원 곱하기. 생산량이 몇 개? 900개죠. 판매량 몇 개? 네? 700개. 그 요 9분의 200 하니까 400 나오네. 전부가 크다. 400은 크다. 답이잖아. 그죠? 전부 원가 계산이 400은 크다. 400. 이익의 차이는 400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자, 15번 문제. 만 단위의 제품을 생산했다. 그리고 판매가 3,000원이고 원가 전부 다 한 것 같다. 요 간편 문제입니다. 그죠? 판매량은 8,000개다. 전부와 직접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기말. 그럼 우리가 기말 물었습니다. 기말, 기말. 바로 이거 지금 묻고 있잖아. 문제가. 그죠? 그죠? 문제. 기말 묻네. 지금 만 개 만들어서 8,000개 팔았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 몇 개 남아있다? 2,000개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데. 그럼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일 때 다른 거 다르잖아. 그죠? 일단 남아있는 거는 만 개 만들어서 8천 개 팔아서 2천 개 남아있다. 요게 이제 단가 구하면 되지. 단가. 단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죠? 전부는 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단가 한번 해볼게요. 단가. 요거 단가. 지금 단가가 요게 단가. 요게. 전부에 대한 단가. 자, 그 자료가 보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 나와 있죠. 그죠? 재료비 단가는 200원, 한 개당 200원짜리. 노무비 단가는 한 개당 300원이고 변동 제조 간접비는 100원. 이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고정 간접비는 단가가 아니고 금액이 나와 있죠. 100만 원. 그죠? 문제에. 다시 직접 재료비는 200원, 직접 노무비는 300원. 고정 변동 제조 간접비는 100원인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100만 원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건 1년간 100만 원이니까 우리 만 개 만들었잖아. 한 개 얼마? 100만 원인데 만 개 만들었으니까 얼마? 100원이지. 한 개당 100원이잖아. 그죠? 그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인데 만 개 만들었으니까 100원. 그러면 끝났다. 보세요. 전부는 단가 다 담아 되겠네. 얼마죠?
어? 얼마, 요거 얼마? 700원이지. 직접 여기까지. 요거, 요거, 요거. 얼마? 600원. 그럼 2, 7, 2, 14 얼마? 전부는 140만원. 1, 6, 12 하니까 직접 얼마? 120만원. 140만원과 120만원이다. 그죠? 기말, 재고. 알겠죠? 기말이다. 됐죠? 다음, 앞으로 와서 이제 돌아와 13번. 13번 문제. 총무에서는 900개를 생산했다. 변동비가 6,000원이고, 변동비가 6,000원이고, 고정비는 4,000원. 이것도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변동비는 한 개당 6,000원이고, 고정비는 4,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당. 기초적은 없다. 기말 재고 수량이 200개라면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결국 묻는 게 뭐죠? 기말 재고액 묻잖아. 그죠? 전부와 직접에 대한 기말 재고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부에 의한 기말 재고 얼마인지 알아보고, 직접에 의한 기말 재고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이 문제는 지금 13번입니다. 자, 보세요. 13번. 다시. 900개를 만들었다가 지금 팔고 기말에 몇 개 남아있죠? 200개 남아있죠? 200개 남아있잖아. 200개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변동비가 6,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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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변동비 여기 고정비가 얼마? 4,000원. 요래 주어졌잖아. 문제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직접 재료비, 노무비, 변동가제 묶어서 우리가 변동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6,000원이고 4,000원이도 끝났네. 자, 보세요. 전부의 단가는 이거 다 된 거잖아. 그죠? 얼마? 만 원이죠. 직접은 요것만 6,000원. 그죠? 전부를 더하면 만 원. 지금 6,000원이잖아. 200개니까 얼마? 200만 원이죠. 요거 200개니까 얼마? 120만 원이죠. 그죠?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은,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은 금액이 얼마 감소하죠? 80만 원 감소. 80만 원 감소한다. 그게 답이다. 알겠죠? 그 기말 재고를 우리가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은 200만 원이 120만 원 되는 거니까, 아, 80만 원 감소하네. 이렇게. 됐죠? 이제 마지막 14번. 그 14번은 A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재료비가 대당 한 개당 여기 480원 들어가고, 다음에 노무비가 한 개당 240원 들어가고,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는 120원 들어가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1년간 30만 원 들어간다. 1년간 30만 원 그랬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몇 개 만들었죠? 1,000개 만들었잖아. 그럼 단가 얼마라 말이죠? 300원. 300원. 흡수 원가 계산에 의하면 단가 얼마고, 흡수라는 거는 전부, 다른 말 전부다. 그죠? 이거 다 다음 얼마고 이 말이었다. 흡수 원가, 전부를 흡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전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흡수 원가 계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번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흡수, 다 흡수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거 다 다음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다 다음 얼마? 1,140원. 이게 전부잖아. 그죠? 직접 하면 직접 물었다고 여기까지 더 하면 되죠. 그죠? 알겠죠? 840원. 요거는 직접 원가에서 지금 묻는 게 이거죠. 1,140원이다. 그죠? 1,140원이 전부 원가계산이다. 알겠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 원가와 전부를 해봤습니다. 그죠? 예, 표준 원가. 표준 원가 하면은 가수가 임신했다. 전부가 지금 나오면 요거 원가 요소. 그죠? 요거 다 더한 거는 우리가 전부 직접이 요거 다, 요 고정가정을 더하면 전부 여기까지 하면 직접이라 한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